이번 국회 들어서도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두 건 발의됐는데 그동안 입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미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또 만들어야 하는지, 연인 관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는지 이런 논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꼭 법까지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냐? 이 정말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신고하면 어떡하지? 어디 무서워서 맘 놓고 해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하면 떠올리는 느낌이 좀 설레고 낭만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으로 보거나 경솔하게 교제를 시작하는 일부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정문 PD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아내와 서로 알고 있나요? 네, 저랑 아내는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긴 한데 네. 굳이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굳이 열어보진 않는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연인들 사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좀 많이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서로가 동의한 거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교제하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칼을 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전화 비밀번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연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남자가 입었던 옷이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데 이제 저한테 비밀번호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 주방을 갔다 오더니 칼을 들고 오는 거야. 한 30cm 되는 칼.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여자가 칼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칼을 이렇게 위로 잡 이렇게 나를 위로 향하게 해가지고 잡고 가슴팍을 딱 찔렀어요. 복장뼈라고 하는데 여기를 맞아서 이제 뭐 여기는 이렇게 상처를 남지 않았고 뼈를 맞아가지고 좀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여자친구는 욕설을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자 여자는 다시 칼을 치켜 세웠습니다. 칼 놓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칼을 더 세게 잡더니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고 여기는 더 세게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막 발목까지. 그래가지고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 싶어 일단 여자친구를 달래서 병원으로 향했다는 남자. 병원이 가까워지자 여자친구는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래서 저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다 다쳤다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리하다 칼을 이렇게 찔리는 게 말이 되냐고. 칼을 이렇게 여러 번 찔리는 게 말이 되냐. 사해했다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이러다가 진짜 다시 또 만나면 죽겠다. 병원으로 향하던 남자는 차를 돌려 인근의 지구대로 직행했고 여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단 이야기. 쉽게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오래 있었던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사팀에서 그렇게 해당 사건을 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뭐 어떤 식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지 저희는 모르고. 그러니까 외부 쪽으로 바깥쪽으로 CCTV가 있나요? 여기 그분 그거 썼을 때 이게 찍혀?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기다리면 넘어가요. 서류는 다 담당 형사한테 응대해드려요. 여자친구도 이 사실을 시인했을까? 사건을 맡은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사건을 시인해.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경찰 관계에서는 끝났고 뭐 검찰청에 상담 다 있는데 그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혐의가 있으니까 상담.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던 정현 씨의 여자친구가 며칠 뒤 할 이야기가 있다며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운동 성매매하거나 바람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증거들을
그 여자한테 다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청 빠르게 뛰어서 따라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잘못을 공개하려고 하자 정현 씨가 그걸 막기 위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목도 조르고 무릎도 차고 허벅지도 차고 여기 배도 차고 했어요. 그래서 배 차고 이렇게 제가 넘어졌어요. 배를 맞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보이는 게 진짜 칼밖에 없어서 칼을 잡았어요. 나 죽어버릴 거라고. 나한테 이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라고. 남자친구가 칼에 찔린 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주장. 둘 사이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의 연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는 남자의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거 왜 찔리고 있냐 하니까는 자기도 찌를 줄은 몰랐대요. 근데 위험만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사람을 완전 사로잡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선 언젠간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반려견 키우듯이 그냥 사육당하는 것처럼 그냥 울타리 안에서 여자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여자친구 오로지 여자친구만 같이 있어야 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요. 그냥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치과대학을 졸업한 정현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전라남도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조건 퇴근하면 바로 서울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되고 새벽까지 있다가 차 타고 출근 시간 겨우겨우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서울 가고. 없을 때 저희 직원들끼리는 미쳤다 그랬죠, 사실. 그렇게까지 존나 이제 생각도 들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정관 수술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쌤이. 제가 생각해 놓고 봤는데 이제 그 여자가 쌤 그 여자 관계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관 수술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쌤이 안 해야겠다고 하고 갔는데 또 얼마 뒤에 또 이제 하기로 또 다시 생각을 바꿨다고 했는데 여자 관계를 의심해 정현 씨에게 정관 수술까지 요구했다는 여자친구 사실일까? 올해 2월 2월 말쯤에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정관 수술을 이제 상담 받으러 왔었다고. 무슨 시험까지 아닌가? 저기 저 치과 의사. 네. 아 여자하고 같이 왔었다. 딱 같이 상해가지고 그때 미혼이었잖아, 미혼. 의사는 반년도 더 된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 기억이 나는데 남자가 너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되게 피곤한 표정이 있잖아. 내가 막 어디 잠도 못 자고 하고 그런 거 그런 표정 아무 말 안 해요. 거의 자기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거의 만류를 했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관수를 하는 거보다 보호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며. 너무 절실한 거야 이게 내가 봐서는 그냥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안 하면 그런 느낌이잖아. 또 다른 데 가서 또 요구를 한 사람한테 보였다 이거 일단 말. 결국 그는 그날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 불안한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갈 때 혹시 자기가 내가 제가 이제 바람나서 딴 여자한테 애 만들어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그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너가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보여줘라. 심지어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면 칼로 손목 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걔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팔에. 약간 희미하긴 한데 여기 흉터가 있는데 근데 삐지고 안 풀려서 저한테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기래요. 칼로 새긴 거네? 이게 조각도로 새긴 거, 조각도로. 그러니까 걔가 자기 이름이 남길 원하는데 칼로 해서는 안 새겨질 것 같았거든요. 흉터가 칼이면 너무 얇으니까. 제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면 이걸 용납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나거든요.
조각도로 본인 이름을 새기게 하거나 네. 정관 수술을 해라 이런 걸 요구하신 사실이 있어요? 네, 제가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사람이 제 스폰을 이제 성매매도 하고 바람핀 거를 저한테 여러 번 들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일단 저한테 보여줬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나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 너한테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모두 그의 잘못이 불러온 일이었다는 건데요. 씨랑 두세 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 없고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뭐 사실 X 만날 때는 다른 친구랑 뭐 동성 친구도 진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날 정도로 맨날 붙어 있었거든요. 출근하는 시간 대회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그렇게 트라우마를 심하게 남겨놨는데 다시 연애하기 힘들 정도로 정작 본인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 와서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한때 서로를 운명이라 여겼던 두 사람은 상해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고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감정이 없으면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언도 그래도 정이라던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도 모르겠다 해서 한 거고 저는 이 사람 되게 사랑했었어요. 감정이 되게 깊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빌고 이러니까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늪에 빠지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육신이 건강한 상태로 빠져나오긴 정말 힘들어져요. 지금 여러 케이스에서 공통되게 보이는 게 그거예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폭언하고 폭행을 해요. 그걸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 없어져야 될 잘못된 문화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용서하지 않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저 오늘 정말 용기 낸 건데 누가 이 근처 이 강변에 있으면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막 손이 떨리면서 숨이 안 쉬어. 누가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59의 서현숙 씨, 6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앙카 나와 있는 게 저희 에어컨 달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그렇게 잡동사니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동사니를 탄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을 피하면 밤낮 없이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 정말 진짜 이렇게 틀어맞고 있었어요. 혹시 제 책이라도 나올까봐. 이렇게 틀어맞고 쭈그리고 앉아서 걔가 이 현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났는데도 혹시 이제 내가 그 소리만 들었나 하고 밖에 못 나왔으니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뒤늦게 깨닫고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구애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퍼붓고 때렸습니다. 전 세상에 태어나서 매라는 거를 걔한테 처음 맞아봤어요. 제일 처음엔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다니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밤에 갑자기 잠을 깨면 진짜 이 문을 이거 치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몇 번을 여기를 이렇게 올라섰었습니다.
동생은 하던 일도 관두고 위태로운 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새로 사갖고 와서 여기다가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정말 몹쓸 짓을 시키는구나. 단지 헤어지자고 했을 뿐인데 이별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현숙 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 알 넘는 약을 삼키고도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나날들. 전 제가 늘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얘랑만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길 바라며 그 남자를 고소했지만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고 폭력의 기억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녀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2015년 때부터 있었던 일이 이 슬로비디오로 쫙 스크린처럼 지나가요. 그때 그 일이 있었지. 그 미친놈이 나를 어디를 때렸지. 그 미친놈이 나한테 어떻게 욕을 했지. 그냥 오로지 그 생각밖에 나. 맨날 그 폭행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분노, 그리고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피해자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당했다는 자책감입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된 지 22년 만인데 그 사이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친밀한 이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